네, 안녕하세요. 베비타는 이동식주택입니다. 저희 베비타는 이동식주택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든 그대로 만들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농막인지 세컨하우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특별하게 제작된 농막주택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양에 이동 설치된 농막입니다. 3 곱하기 7m 규격으로 넉넉하게 지어졌고요. 전면과 후면을 메탈 사이딩으로 고급스럽게 치장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이사항은 현관을 조금 안으로 들인 형태로 제작해서 자연스럽게 현관 포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관 포치가 생긴 만큼 내부에서도 수납 공간을 제작해서 더 특이한 농막으로 보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은 견남 밀양에서 이동 설치된 농막입니다. 이 농막은 특별히 다락 층구를 높인 만큼 전체 층구도 높아져서 시원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의 실내가 완성되었는데요. 기존 다락방 아래에 위치하던 화장실과 주방 공간을 반대편으로 배치해서 색다름을 더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높은 현관 신발장과 싱크대 상부장에 가구형 계단까지 수납력이 5배는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에 이동 설치된 농막도 보시죠. 고객 니즈에 맞춰서 단층으로 특별 제작하여 아기자기한 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농막이지만 이런 세컨하우스로 활용해도 손색없을 만큼 실내 공간도 아주 알차죠. 측면으로 현관문에서 이동 설치하고 거실과 싱크대 사이에 접이식 홀딩도어를 설치해서 거실을 하나의 방처럼 사용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수에 제한이 있는 6평짜리 농막인데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에 따라서 세컨하우스처럼도 쓸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셨죠? 별빛하는 이동식주택은 어떤 형태, 어떤 디자인이든 고객이 원하는 농막을 지어드립니다.